국민 개개인의 견해가 다 다르실 것이고 또 정부의 생각도 다르니만큼 지금 저희 패널들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패널 개인의 견해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을 향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 얘기했던 리선권입니다. 나왔습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 우리 목표는 미 군사위협 관리를 위한 힘 키우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수현 교수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고 얘기했다라고 알려진 장본인이잖아요. 냉면 목구멍 발언에 비하면 이거는 좀 강도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네요. 확실히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확실히 언어의 수위가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아니, 미국한테는 예의 지키면서 우리한테는 뭐 대통령 사람으로 봤는데 뭐 이런 얘기 나고 원래... 냉면이 목구멍으로 냉면이 잘 넘어가십니까? 라고 했으면 말을 안 해요, 제가. 글쎄요. 그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이런 뭐 아주 도발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더 이상 그 당신들의 치적에 우리가 이용되지 않겠다, 노란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누구죠? 그 권정근 외무성 그 미국 담당장도 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미 간에 계산할 것이 아직 좀 남아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무난히 치르려면은 뭐 입을 다물어라.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북한도 자신들과의 관계, 북미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 그 이전에도 뭐 남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북풍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선거 같은 거에 영향을 이렇게 미친 경우가 있죠. 북한 사안이. 그래서 아마 이제 북한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너희가 좀 힘을 얻으려면은 아무래도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될 거고 계산할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 또한 우리가 아직 북미 대화를 완전히 차단한 건 아니다. 아직 얘기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은근슬쩍 남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과 관련된 문제 전해드렸습니다.